안녕하세요. 얼렁뚱땅 똥멍충이 나은다육맘입니다. 제가 오늘은 장어부터 남다른 대품 다육명가에 놀러 왔습니다. 여기는 요성에 있는 요성 교촌동에 있는 겁니다. 와, 이 장어부터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대품 다육명가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대단한 걸인가 봅니다. 오, 들어가는 이 출입금 매력있네. 이렇게 안을 볼까요? 나은이가 좋아하는 흔들 그네도 있고 여기 허브도 있고. 저요 들어올 때 요 작품이요, 요거 되게 예뻤어요. 저거 용어린가 펜타드럼인가 그런 거 같죠? 저 이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명가 사장님이 이 작품 멋지다고 요거 보여달랬어요. 엄청 예쁘지 않나요? 신기한 건 여기 얼마나 대품이 많은지 모르지만 부자 되려고 이렇게 커다란 나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안에 내부 전경이 이래요. 와, 하우스 동도 되게 넓어요. 이렇게 흔한 다육이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 대품 다육 명가에 온 건 아닙니다. 해보시겠어요? 자이언트 킹. 보스 자태부터가 남다릅니다. 춘맹. 오, 이뻐, 이뻐. 오래 살았네. 뽀글이머리 엄청 예쁩니다. 이렇게 둥근잎이 지으리대. 제가 본 둥근잎 중에 제일 큰 둥근잎입니다. 사랑스러운 둥근잎. 이렇게 보세요. 정경하네. 이쪽은 캠핑장입니다. 이쪽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보는 이쪽은 창종률, 국민이중도 이런 거고요. 제가 이런 걸 보러 여기 온 건 아니에요.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여기가 신데렐라 맛집이더라고요. 보니까 와, 이거 얼마나 묵었어. 내 나이쯤 됐나. 얘는 천맹입니다. 와, 이 꼬부리 머리. 오, 꼬부리 꼬부리 엄청난 꼬부리. 이렇게 사장님이 여름에 더워서 나오지도 못한다는 이 하우스. 여름엔 어떻게 나오냐입니다. 그렇죠? 못 나오죠. 여름에는 하우스를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는 진짜 식물원 같아요. 딱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백봉. 와, 진짜 주먹. 저 보세요. 주먹만 하죠. 얼굴 엄청 버섯이 한 것이 예뻐요. 이렇게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네. 보실래? 이렇게 쭉 예쁘죠? 이렇게 여기는 정말 식물원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아마조네스.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큰 아마조네스를 어디 가서 봐요. 여기 저 아마조네스라는 다육을 처음 봅니다. 저기 보온국이 동산. 그리고 여기 밑에 이 아이 보세요. 제 눈엔 다 그 맥라이징 계열 아이들로 보여요. 얘는 퍼플 딜라이트인가? 버샤시 버샤시. 퍼플 딜라이트가 엄청 버샤시 버샤시 하죠? 제가 그랬죠? 여긴 신데렐라 맛집이라고. 이렇게 여기 사장님 이쁜 아가들 엄청 많죠? 이렇게 지지대 해놓은 이거 보세요. 세월의 흔적이 강캉인지 신데렐라인지 모르겠지만 엄청 큽니다. 오, 이렇게 지나서 아이들을 보러 가겠습니다. 오, 대품, 대품. 이름이 뭘까요? 얘는 여름을 안 센 것 같아요. 색깔이 빠지질 않았어요, 얘네가. 이렇게 이쪽 아이들. 아, 여긴 되게 알록달록하네. 푸르딩딩한 애가 없네. 여기는 사장님이 경력이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여기 밭에 있는 아이들도 여름을 견뎠다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색감이 잘 들어와주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가을 되면 얼마나 예쁠지 상상이 안 가지요? 여기 맛집입니다. 장맛집. 안소니도 보이고 염자도 여기 들어가 있고 이렇게
둥근잎빛이 흐리되 대품. 여긴 진짜 대품 종류가 엄청 많아요. 여기 요이 춘맹입니다. 여기도 여기 보세요. 신데렐라. 신데렐라 맛집 맞죠? 이렇게 옆으로 와서 노끼란 대품입니다. 와, 이렇게 큰, 진짜 한 15년 살아야지 이렇게 클 것 같은데. 밭에 아이들도 이렇게 잘 버티고, 저 위에 저 식물원에 가야 볼 법한 아이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겨울에 와서 군고구마 얻어 먹어야 되겠네. 여기 난로도 있어요. 와, 사장님 여름에 관리가 참 안 됐다 하시는데 진짜 건강합니다. 어디 농장 못지않게 걸, 대단한 걸 이렇게 써있는 그 간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얘 둥근잎이죠. 맞을 겁니다. 제 눈에 둥근잎입니다. 둥근잎도 우와, 이렇게까지 키우려면 이 세월의 흔적이 여기 사장님 다 여기 정말 잘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밭을 돌아서 뭘 이쁘겠습니다. 저기는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사장님 종자 아가들이 잔뜩 있는 것 같은데 훔쳐보고는 쉽지만 출입 금지라고 써 있으니 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용어리입니다. 용어리 참, 용어리 보면 진짜 예뻐요. 그리고 얘가 C플러스인 것 같아요. 오, 여기 있는 다육이는, 명가 다육이는 대부분 다 자연군생들이래요. 오, 멋지다, 멋지다. 얘는 펜지 자연군생.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오, 얼굴 보세요, 얼굴. 오, 살벌합니다. 얘가 릴리패드인가? 이 얼굴 동글동글한 거 보세요. 오, 이 끈적끈적한데 여기에 벌레 달라붙으면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이 벌레지, 개미지옥, 벌레지옥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C플러스 맛집, 신데렐라 맛집, 이거 보세요. 되게 많죠? 이렇게 와, 어디를 갖다 대도, 카메라를 갖다 대도 진짜 맛집입니다. 이 릴리패드 동글동글한 거 보세요. 얼마나 잘 키우셨는지. 그리고요, 이 둥근잎 수영이 정말 이렇게 예뻐요. 오, 보세요. 다 자연군생이라는 게 이게 믿어지세요? 여기 사장님은? 이걸 이렇게 다 관리를 하시는 거 참 대단하시다. 오, 여기 또 신데렐라죠? 여기 신데렐라. 여기 사장님, 이런 거 많이 갖고 계시니까. 음악, 이거 저작권 걸리겠네. 나 언니 영상 열심히 찍고 수익은 하나도 안 나오게 생겼네.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창조하는 나 언니 눈요기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흔하잖아요. 근데 여기 사장님은 이런 아이들, 이게 어디 여름을 견딘 아이들이에요. 색감 보세요. 얘는 벌써 이미 가을이 된 거예요. 이렇게 원래부터 초록등이 애들, 샤론스톤 이런 아이들. 아이고, 너무 관리 잘하신다. 물이 약간 목말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름이니까 너무 뜨거워요. 사장님 물은 못 주시죠 지금? 저 같지가 않습니다. 농장에서 물을 좀 아껴주십니다. 이렇게 오늘도 나은이가 대품 구경하러 다육명가 놀러왔다가 영상을 켜봅니다. 여기는 정말 진짜 대품 맛집입니다. 여기 사장님만이 고유 갖고 계시는 종자들이 있으시대요. 한번 시간 나실 때 놀러 오셔가지고 구경도 좀 하시고, 가을에 오시면 정말 예쁜 아이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놀러 오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